여기는 푸른숲의 도시 미국 애틀랜타 자코리아 뉴스입니다. 오늘은 레버데이가 끼인 주말이라 동네가 한가합니다. 2020년 9월 5일 애틀랜타 날씨는 맑음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5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5,977명, 확진자가 28만 1,54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2,285명, 사망자가 48명, 입원자는 99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25,501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681명입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246만 729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5%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8만 3,277건이 진행됐습니다. 조지아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턴 카운티가 25,540명, 귀네 카운티가 25,019명, 카 카운티가 17,595명, 디케 카운티가 17,004명, 홀 카운티가 8,118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티 통계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641만 6,659명, 오늘 하루 사망자는 409명, 누적 사망자는 19만 2,520명, 완치자는 364만 4,572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잡코리아 뉴스 장기입니다.